김동일 할머니와 김민주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제주 동쪽 마을 조천. 그러나 여기 다른 기억을 가진 한 명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. 김병석 할아버지도 한때 산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.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출돼 버려서 미쳐버렸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. 그것은 뭐인고 하니까 우리는 외장 때에다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이 말이야. 공부를 못했는데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세상을 국가를 건설한다 할 것 같으면 돈이 없어도 젊은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공부를 다가 나라에서 시켜준다.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. 좋다고 다 찬성했다 이 말이야. 그 믿음은 할아버지를 움직였습니다. 비라를 뿌리는 그릇을 다가 이제 공부 담당을 해가지고서 이제 해줬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것이 남로당이 대여건 뭐가 대여건 간에 이것은 내가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남로당이고 뭐이고 그런 것도 뭐 제외해놓고 전체적으로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남로당 계열이었다 이 말이다. 그때는 몰랐지 뭐. 하지만 4월 오름마다 횃불이 타오르면서 상황은 바뀌어버렸습니다. 바로 이곳에서 16 소년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. 늘 익숙하게 다니던 이 골목에서 말입니다. 이것이 4월 29일 날 아침 6시경이야. 여기를 오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. 여기서 기다리는데 병석이는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해서 지금까지 잘 왔지만은 형님 내가 세 분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면은 새어나갔지 정보가 들어오는 정보는 없을 것이 아니냐. 병석이부터 저 아사퍼려야 된다. 지금 내일 모레 지금 50선거를 앞에다 두고 50선거 반대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. 그 뒤로 달아나 시작한 경찰 운전기사 생활. 하지만 그 또한 혼란과 혼동,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. 사람과 마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현장에도 있었고 몇 차례 습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. 하지만 때론 경찰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기도 했습니다. 고장나면은 자동차 고장나면은 그 바로 정비가 됩니까? 안 되죠. 그건 뭐 할 수가 없지. 그래서 어물쭈물하면서 그걸 이제 차량기장님한테 배운 지식 그대로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그걸 고치느라고 하면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. 걸리면은 경찰관이 총에다가 찰가락 하고서는 이제 장지를 하고서 야 이 새끼 여기에서 폭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야. 쏘아 죽여버리겠다고.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아니 일어나리나 제주도 사람들은 다가 전부 폭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그 의원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국에 그런 시국에다가 참 묘하게 참 살아나서 지금 이 말을 해보네요. 슬픔이 아닌 걸 슬픔이라 부르지 마. 고통이 아닌 걸 고통이라 부르지 마. 한 맺힌 숨소리가 들리는 밤 냄새가 나
끝나지 않는 고통이 보이는 밤 냄새가 나 피냄새가 나 거룩한 이유 따윈 없어 어디까지나 작은 바람 배움의 길목 거기까지만 이루지 못한 학창 시절 꿈의 시작 단 한 가지 뜻을 남게 하려 했지만 4월 3일의 봉기 칼날 같은 시선 혁명의 바람 번들리는 꿈과 맺혀 알지 못한 갈등의 시작 목숨을 위협해 이유는 뜻이 다른 형제 있었네 난 어디로 친구가 알려준 건 참혹해진 현실 벼랑 끝에 밀어붙여 떠난다면 된다는 떠난 뒤에 안 것은 어머님의 죽음이 현실이 된 것은 같은 피부 근데 다른 색깔들의 전쟁 누군간 곧 끝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해방이 됐다지만 진짜 그게 뭔데 먼저 간 동지들에게 잔을 들어 건배 죄 없는 민중들을 폭도들로 만들어 고통과 죽음의 소리 그들은 안 들어 자식 때려 죽인 원수를 내가 풀어 오늘도 비를 갈며 간다 네 앞으로 서북 청년단 경찰 비군정 모두 다 3.1절의 진실을 진짜 모를까 권력의 하숙하진 말만 내뱉네 밑바닥까지 드러난 그 본심들의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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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을 덮었다오 빛비두름과 또 검붉은 그 얼음 지친 눈망울 더 거칠은 불기둥 쓰러져간 영혼의 이름들을 다 알아 무심한 시선들이 날 위로하진 않아 군가 경이고시 내가 선자리 겨우겨우 고개를 든 채 먼 발치 바라만 봐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이미 난 또 혼란스러운 영혼을 휘어잡아 의심에 의심 오늘 다시 내몰리네 난 어디로 참혹해진 현실에 내몰리네 난 나냐 아니 맞아 아직 잘 몰라 난 말이 아직 말이 아닐지도 몰라 섬전체를 불질러도 돼 숨어있는 빨갱이들 다 끄집어내 복마전에 진을 친 악마들의 노래 덕구덕구비 덕구크를 잡아보게 한라산부터 38선을 넘어 내국노를 때려잡을 동지들을 보러 서북으로 가자 서북으로 가 산 사람들 때려잡고 서북으로 가 오늘도 난 빨갱이들 목을 쳐 옳은 일만 하는 나의 오른손 공권력을 무시하는 남녀노소 처벌 받아 마땅해 상관없어 역사가 아닌 걸 역사라 부르지 마 끝나지 않은 걸 끝이라 하지 마 한 맺힌 숨소리가 들리는 밤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끝나지 않은 고통이 보이는 밤 냄새가 나 피냄새가 나